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성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대표에게 한 남성이 접근합니다.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쓴 이 남성. 사인해달라며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 대표의 목부 위에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이 남성은 당 관계자 등에 의해 바로 제압됐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충남에 거주하는 66살 김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이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에 오셨던데 범행 계획하셨나요? 경찰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철입니다.